특히 서울 경기 시민들한테 아 그래 이 정당 임시 마음에 들어 하고 더 변화하고 더 발전해야만이 우리 당을 지지하지 그냥 윤심이다 해가지고 찍겠습니까? 안 찍습니다. 절대 안 찍습니다. 아 저 정당은 정말 헌신적이네. 저 정당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네. 저 정당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당이네. 저 정당은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이네. 하는 마음이 갈 때 그때 우리 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되자마자 정당 국고보조금 있지 않아요. 그 딱 안 받겠다. 딱 안 받으면서 아마 올해는 선거가 운영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한 정당에 200억에서 300억 넘는데 우리 안 받겠다. 대신 이걸 청년재단에다가 기부한다. 청년재단에서 이걸 청년창업기금으로 써라. 야, 우리 당이 이미 100%입니다. 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나이 보지 말고 나이도 보지 말 안 됩니다. 그냥 그 지역 주민들부터 어떤 후보가 제일 낫느냐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요. 그게 가장하고 깨끗한 민주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도 가서 못하지요. 네. 윤심 받은 못하지요. 네. 깨끗한 공천을 우리도 미국처럼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 국민들로부터 야, 저 정당은 이제 70년을 또는 100년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당이네 하고 나오게 되면은 저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바쁘시고 귀한 시간에 저한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영표 회장님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